상황에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 걸까요? 음식물 쓰레기고요. 노란색으로 된 봉투에 담긴 것들 일일이 다 허리 숙여가면서 찾아봐야 돼요. 쓰레기들이 섞여 있다 보니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먼저 분류합니다. 하루 동안 수거하는 생활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한데요. 평일 기준으로 하면 11톤 정도 수거하고요. 평일 기준으로 하면 한 7에서 8톤 정도 수거합니다.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 그냥 냄새 나니까 마스크를 쓰세요. 저희도 고역이죠. 뭐 매일같이 한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노출되는 상황이니까 하는 건데 마스크 없이는 진짜 작업하기 힘들 정도로 역하죠. 특히 여름철에 악취가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 고역이라는데요. 네. 온몸에 음식물이 피는 것은 예상일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 수거 한 장을 이렇게 걸어두고 수시로 닦아낸다고 하는데요. 각종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제 분비물들이 하다 보면 터지기도 하고 장갑에 묻어나와서 이렇게 닦지 않으면 냄새도 나고 미끄러워서 쓰레기 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닦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일이 이렇게 돼요. 음식물이 틀 때마다 수건으로 닦아내기는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 차량에 타자마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물티슈로 몸을 닦는 일입니다. 팔부터 얼굴까지 수건으로 닦지 못한 곳을 닦아내는 모습인데요. 물티슈 쓰고 이거 수건 아무거나 갖다 뱉지 않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씻을 수 없어요? 야간에는 다 잠궈버려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여의치가 못해요. 화장실 가서 가고 하는 새가 없어요. 웬만한 물티슈를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100매짜리 뭐 이런 거 사도 금방 동남입니다. 또 다른 고충도 있습니다. 근무를 시작하고부터 계속 뛰고 또 뛰는 환경미화원들. 쫓아가기도 힘들었는데요. 걸을 수가 없네요. 네, 걸으면은 이게 하루 안에 일을 다 해결을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득이하게 뛸 수밖에 없어요. 매일 90km에 육박하는 거리를 대부분 뛰어서 이동한다는 환경미화원들. 굉장히 발판이죠. 써도 사용을 안 하시잖아요. 예, 네,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뭐 발판에 오르내리고 하면은 일은 수월하게 그나마 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이게 불법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걷거나 뛰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인원 보충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사고 이후 발판이 사라지면서 쓰레기 수거량은 4분의 3으로 줄었고 걷는 거리는 약 8천 보가량 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는데요. 환경미화원이라면 누구든지 이곳에 통증을 달고 산답니다. 고질적으로 허리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 다들. 그렇겠어요. 팔꿈치고 손목이고 허리고 다들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안 좋으세요, 허리는. 차량이 높아서 오르내릴 때 관절에 무리가 생긴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하루 쉬기가 어렵다는 환경미화원들. 그런데 일을 하던 도중 비가 거세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무 심한 자연재해 아닌 이상은 다 출근해서 수거를 해야 동네 주민분들도 이제 깨끗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태풍이 불어왔을 때도 어김없이 쓰레기 수거를 했다는 환경미화원들.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제 시민의식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걸 이제 분리수거 잘 해주시고 요일 맞춰서 이렇게 내놔주시고. 발판은 이제 불법이니까 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뗐으면 좀 책임감 있게 증차 증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